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우리가 점을 볼 때 사주를 같이 병행해서 이제 많이 또 보잖아요. 죽은 사람의 사주를 갖다 놔도 정말로 알 수 있다라고도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사주와 신점 중에서 그 정도로 용한 방법은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? 사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내 생년월일에 태어난 뒤에 무슨 뭐에 이게 다 풀이를 해놓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죠. 그걸 풀이를 해서 뭐 영으로 해서 겸을 해서 보신다고 하시잖아. 네. 근데 매화신년은 나는 모르는 건 모른다 분명히 얘기한다. 내가 그래 보지는 못해갖고 그거는 뭐라고 딱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. 근데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나니까. 네. 신점이. 신점. 신점이. 네. 왜냐면 난 사주를 안 넣고 이렇게 보는데 누구누구 좀 그냥 나는 내가 얘기했잖아요. 나이하고 이름만 성씨만 물어본다고. 네. 근데 나이하고 이름을 됐어. 됐는데 이분 뒤에 따라왔어. 그럼 이분이 산 사람일까 죽은 사람일까? 돌아가신 양반이잖아. 이분 그렇죠. 뒤에 서 있으면. 그럼 안 되는 거잖아. 그렇지? 그래서 나는 난 내 눈으로 보니까 맞지 않아요?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나는 신점이 더. 뒤에 서 있는 그분은 살아서 계시는 분이 아닌데 지금 여기다 두고 아니 지금 뭐 이 중요한 시간에 본인은 이렇게 직장 안 다니시고 이렇게 저하고 무슨 몸 미팅을 하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시면서 이렇게 눈이하고 내가 막 화를 낸 적도 있었어. 그게 정말 참 신기한 것 같아요. 그게 정말 죽은 사람도 네. 그렇게 화경으로 보이시 눈으로 이렇게 막 보이시거나 네. 이런 부분들이 그걸 실제로 또 맞추시고. 네. 이 부분이 정말 참 아직까지도 참 미스터리네요. 그러니까 영매죠. 그래갖고 저는 그래 사주를 다 무시하는 거는 아니에요. 사주 보시는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는 아닌데요. 사주랑 네. 뭐 이렇게 신점이랑 같이 겸해시는 선생님들 무시하는 건 아닌데 제가 안 해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안 해봐서. 근데 내가 사주 철학만 본다. 사주 철학 명리는 네. 책에 나와 있는 거잖아. 그렇죠. 그 일일이 한 사람 개인이 아니란 말이야. 네. 그래서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. 근데 나는 매화신년은 이거를 생년월일 안 넣고 나는 그냥 나이하고 이름만 넣는데 이게 이분이 보이니까 이 영가가 보이니까 난 자신 있게 그냥 신점이요 하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하나 편견은 하지 마세요. 신점이냐 뭐 사주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어떻게 뭐 대답이 마음에 드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. 물론 뭐 첫 편부터도 선생님 말씀 주셨잖아요. 네. 사주까지 필요 없다. 네. 말씀 주셨다시피 네. 역시나 신점이 네. 선생님께는 가장 용한 방법이시겠죠. 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